이번에는 그 파워뱅크나 아니면 그 자동차 배터리를 이용해서 뭐 차박을 다니거나 아니면 차박 캠핑을 가거나 이럴 때 배터리 방전을 보호할 수 있는 저전압 차단기를 지금 테스트 중인데요. 일단 이거는 그 파워뱅크 저전압 최소 저전압 그 방전 볼트도 있을 것이고 컷오프 볼트도 있을 것이고 뭐 그럴 텐데 일단 이거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파워뱅크 기준으로 10.8볼트로 컷오프 되게 만들어서 되게 설정을 했습니다. 저는 이제 그 파워뱅크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제그 차박용 그 티볼리 에어 2021년형 그 배터리 단자를 이용해서 사용을 좀 해보려고도 합니다. 왜냐하면 이게 파워뱅크를 이렇게 막 들고 다니는 것도 차에 갖고 다니는 것도 뭐좀 저는 불편하더라고요. 그래서 되도록이면 차에 있는 전기장치를 이용해서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테스트 중이에요. 근데 컷오프가 참잘 돼요.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시험을 이렇게 하려고 제가 이렇게 이제 배터리 기준으로 맞춰놓고 자 12점 보통 뭐 4볼트나 요런 납산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런 정도죠. 제 파워뱅크도 12볼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테스트를 이제 해보면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좀 특이한 게 지금 이렇게 여기에 첫 번째가 그 마이너스 전원이 들어가고 그리고 두 번째가 플러스 전원이 들어가고 출력은 어떻게 하냐면 지금 제일 우측에 있는 선 있잖아요. 그 선하고 그 제일 좌측에 있는 까만 선하고 연결을 하면 됩니다. 물론 이제 배선도 다 있지만 그리고 이제 사용하는 방법 이거는 이제 우리가 스위치를 켜는 거예요. 스위치를 켜면 그냥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지 않고 뭐 여기 그두개 핀이 있는데 여기는 그냥 그핀 연결하는 선을 이렇게 만들어서 푸시 스위치 그거를 케이스에 뭐 단다든지 이렇게 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. 그리고 이제 LED 같은 경우는 이제 12.4, 그러니까 12볼트, 정상적인 볼트에서는 이렇게 켜져요. 근데 만약에 컷오프가 되면 딱 꺼집니다. 그리고 이제 전압 조정은 어떻게 하냐면, 여기 있잖아요. 여기 잘안 보시, 잘 보이시려나 모르겠네. 금속으로 된 거. 마이너스, 저기, 단, 저기, 뭐야, 일자 드라이버로, 뭐, 좌측으로 돌리면 전압이 저기 떨어지는 거고 우측으로 돌리면 시계 방향이죠.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예, 전압을 올릴 수 있고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전압을 낮출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이렇게 켜진 상태에서 조정을 하셔야 돼요. 꺼진 상태에서는 조정을 하면 아무래도 전기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기억을 못 합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실제로 지금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12.4볼트에 이렇게 맞춰뒀어요. 자,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전압을 이렇게 보이실랑가 모르겠는데, 자, 전압을 이렇게 다운시키면, 다운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10점 한 6볼트로 지금 맞춰놓은 것 같아요. 잘 보이실랑가 모르겠네. 이렇게 땡겨가서, 자, 이렇게 해서 보이는 게더 낫겠다. 네, 자, 켜볼게요. 낮춥니다. 11.6볼트가 되면 딱 꺼져요, 이렇게. 이거는 10.5볼트에 제가 맞춰놓은 것 같아요. 만약에 이제 납산 배터리 같은 경우는 사용하실 때, 최저 시동을 걸기 위한 조건이 11.9볼트, 7볼트 이 정도예요. 그러니까 저는 이제 11.9볼트로 기억을 해놓고, 여기서 11.9볼트로 맞춰놓으면, 아무래도 그 자동차에서 그 배터리를 이용해서 전기장판을, 이렇게 DC 전기장판, 그걸 사용하면 잘하면은 한 8시간은 잘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실제로 사람이 또 겨울이니까 그 배터리 납산 배터리 같은 경우는 겨울에 또 효율이 많이 떨어지고 이래서 테스트를 실제로 해봐야 됩니다. 일단 제가 직접 만든 탄소 전기장판으로 엄청 따뜻해요. 그걸로 일단 테스트를 할 거예요.
차박용으로. 그래서 그 파워뱅크를 보호하는 방전이 안 되게 보호하는 걸로 지금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. 구매는 뭐 알리캠핑에서 구매하시면 되고요. 이렇게 또 설명서랑 잘 되어 있으니까 링크도 걸어 두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요즘 이제 조금씩 조금씩 구독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, 좋아요도 많이 늘어나고 알림 설정도 뭐 많이 늘어나서 고맙습니다. 앞으로도 좋은 정보들 많이 남기고 좋은 상품들 발굴해서 저는 뭐 저도 이제 차박을 하고 캠핑을 하고 백패킹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또잘할수 있도록 제가 노력해 보겠습니다. 참고로 이거는 30A짜리입니다. 뭐 10A짜리도 있는데 파워뱅크를 사용하려면 한 30A 정도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전기장판만 사용하고 뭐 가끔 12V 커피포트나 뭐 헤어드라이기 이 정도 쓸 거기 때문에 30A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30A로 설정을 하고 쉽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감사합니다.